안녕하세요. 양유영입니다.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져야 되는 책임은 세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민사적 책임, 두 번째 형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인데, 우리 보상과 관련돼 가지고는 민사적 책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민사적 책임은 원래는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중에 하나인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해서 민법이 준용이 됐었어요. 이 민법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됐었는데, 자배법이 제정되면서 자배법 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배법에서 적용받지 못한 것은 무조건 민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먼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보겠습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부터 특수불법행위로 여러 개가 있어요. 감독 의무자 책임, 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 책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각 조문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각 자세히 하나씩 챕터씩 살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문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걸 완전히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조문 하나도 틀리시면 안 돼요. 문구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자배법이 적용이 되지만은 자배법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 전부 민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요. 이때 고의냐 과실이냐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게요. 고의든 과실이든 다 물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를 했든 과실했든 물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보험에서 물어주는 것은 과실만 물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면 안 물어준다는 거예요.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지만 결국 안 물어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어줄 사람이 무자력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의와 과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중간적인 입장이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애매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게 고의 중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미필, 군대 미필 그러죠.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인데 고의는 고의나 아직 완성이 안된 거. 그 다음에 과실.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점은요, 고의는 일부러 한 것이고, 과실은, 잘못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의식을 했냐, 못했냐, 차, 일부러 한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데, 미필적 고의는 아직 완성이 된, 덜된 고의, 과실은, 과실이면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인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였어요. 치였다고 봤을 때 이때 가해자 입장은 두 가지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쁘니까 빨리 가도 어쩔 수 없다. 빨리 가도 사람 치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심리 상태가 하나 존재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골목길에서 내가 빨리 가도 다칠 리 없다. 사람을 칠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의 심리 상태는 백지 한장 차이지만은 결과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아까 말했던 어쩔 수 없다. 내가 바쁘니까 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 상태는 지금 현재 뭐예요? 고의성이 다분히 들어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심리 상태. 내가 운전 잘하니까 절대 사람 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거죠. 이두 개의 차이는 바깥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는 보험에서 안 물어주는 것이고, 과실은 물어주게 되는 경우니까. 어쨌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는 책임을 진다. 다만, 이것이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은 미필적 고의냐, 인식 있는 과실이냐에 관한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본네트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둘이 길거리를 가다 시비가 붙은 거죠. 차를 두대 몰고 가다. 그래서 본네트에 들어붙어가지고, 나안 내린다 하니까 가해 운전자가 그걸 틀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인식 있는 과실이냐, 미필적 고의냐. 심리 상태예요. 내가 차를 과하게 흔들었지만 그 사람을 떨치기 위해서, 그러나 부상을 입힐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 그 사람이 떨어져서 두개골 골절로 죽을지는 몰랐다. 이렇게 간다면은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에이 떨어져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 뭐이 정도 해버렸다라면은 그 미필적 고의가 되겠죠. 어쨌든 보상 처리 관계다. 두 번째.